네, 바로 이방과 보좌관과 김영철의 방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강은하 정치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방카 보좌관이 지금 현재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4시 네. 반쯤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네.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가 아니고 대한항공을 타고 온다는데 왜 네. 그렇습니까?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당연히 미국 비행기를 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또 이 정도급의 고위급은 보통 자국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대한항공이 제공이 됐고요. 예. 그만큼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우를 하고 되셨다.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뭐 게다가 또 오늘 만나서 저녁을 먹는 장소도 네. 청와대에 있는 상춘제 아닙니까? 네, 딱 한번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기서 밥을 먹었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 본관 밖에 있는 건물이고요. 한옥으로 지어져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후한 멋이 있는 예. 그런 장소고요. 이곳에서는 사실 지금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 외에는 이곳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고요. 당시 이제 차담회, 차를 마시면서 이제 가볍게 대화 나누는 그런 장소로 한 차례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 이방카 보좌관이 정말 정상급 예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그렇고. 파악하면 네. 되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방한인 만큼 관심이 큰데요. 일단 이방카 보좌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And our next president, Donald J. Trump. I don't profess to be a political savant, so I leave the politics to other people and really lean into the issues that I care deeply about. 자, 과거에 정치는 네.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나는 관심 있는 문제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인지 이번 방남 때도 보니까 SNS에 네. 글을 남겼는데 뭐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네네. 아이스하키 팀에 응원해 보낸다 이 정도만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정확할 거예요. 네. 그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 이방카 고문을 보낸 데는 크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아, 북한이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민족 공조, 남북 공조를 중심으로 치고 나왔거든요. 그쵸. 아, 그 못지않게 한미 공조도 굳건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아, 네. 두 번째는 그 이 작년에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동안 작년 여러 차례 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 상당히 그 케미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 협력이라는 국가 간 협력에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지금 비록 고문 신분이지만 내 딸을 보낼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제스처도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최대한 그 평창올림픽이라는 경사에 대해서 미국도 이걸 축하하고 맞춰주겠다 하는 분위기가 지금 역력한 걸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대한항공을 이용했다라는 것 자체도요. 그 비교적 한국에 이제 손님으로 오는 분위기. 예. 그 다음에 떠들썩하게 전용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오겠다라는 이 배려도 있고요. 예. 또 국내 일정 중에 처음에는 이제 탈북 여성들이 이제 만나는 계획도 있다가 지금은 이제 불분명하게 됐는데요. 이거 자체도 전반적으로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대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굳이 이걸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는 의도도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방카 이 고문 자체가 실질적으로 백악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네. 외교 안보가 아니에요. 예. 아. 국내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뭐 김용철과의 급적스러운 교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따라온 참모진들이. 근데 따라온 참모진에 예. 보면 예. 그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의 NSC 한반도 보좌관이 네. 포함됐고 이 사람은 과거에 2014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벨을 협상할 때 예, 예. 그때 이제 그 북한의 김영철과 김원웅을 만나서 협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직접적으로 그 이방카가 김영철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만 물밑에서 예. 이 2인자끼리 만날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자, 후커가요. 예. 이제 제가 따라온 이유는 아마 김영철이 온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또 혹시 북한 측의 대표단이 오면 이미 만나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라. 아하. 하는 거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후커가 따라오는 것 때문에 물밑 접촉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미북 간에는요. 뭐 틸러슨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2, 3개의 채널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예. 후커가 그거 통해서 보고 안 받았겠어요?
정보가 불분명해서 또는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후커가 김영철 일행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측에 좀 희망적인 해석이고 넌센스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방카 방한기간 중 이제 김영철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방카는 오늘 오고 김영철은 올해 오는 거죠. 폐막식을 네. 보고 바로 올라갈 것 같았는데 또 며칠 머무른단 말이죠. 네. 뭔가 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일정이 조금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보통 지난번에 인천 아시안게임 때를 보면 그 대표 3인단이 내려왔을 때 당일에 와서 물론 좀 그때는 훨씬 급박하게 일정이 돌아가긴 예. 했지만 당일에 와서 폐회식을 보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후 전날까지 다음날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뭐 일정이 늦게 끝나니까요. 근데 네. 그 다음날 하루를 더 머물고 간다는 거는 분명 무언가를 예. 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그렇죠. 가지고 내려온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틀 정도의 기간이 지금 미국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는 저 역시도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뭐 뒤에 알려졌지만 뭐 북미 접촉 원래 있을 뻔 했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알려졌죠. 예, 예. 못했지만 예, 그게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2, 제3의 그 물밑 접촉을 위한 노력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북한 측에서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내세우면서까지 분명 남한에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고 우리 정부 역시 알았을 텐데 이거를 네. 받아들인 거는 그만큼 북한도 급한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방카가 우리나라에 일단 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김영철과 정말 관측과는 다르게 깜짝 조우가 있을지가 주목되는데 일단 미국은 김여정 그리고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어제에 이어서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Sister of Kim Jong-un is a central pillar of the most tyrannical and oppressive regime on the planet. An evil family clique that brutalizes, subjugates, starves, and imprisons its 25 million people. I think first we would hope that he would take the opportunity to go to that memorial, to go to the memorial and see what he is believed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거의 할 수 있는 비난 수위를 한 건 높인 것 같아요. 네. 김여정에 대해서도 억압적인 정권의 중심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김영철에 대해서도 천안함 기념관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아 일단은 지금 뭐 펜스 부통령의 그 인식이라는 거는. 네.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 연두 국정연설에서 했던 북한 정권이나 체제에 대한 규정하고 틀리지 않아요. 예. 일종의 독재 가족 정권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아, 제 거기나 아마 그 무산된 회담 자체도 펜스 부통령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성의 있는 메시지 안 가져올 바에야 뭐 굳이 만나겠어. 나 인권 문제 얘기하겠다. 그래서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자, 지금 그 미국 측에서 헤드노트 대변인이 했던 건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 동맹 차원에서 미국인이 희생된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아파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는 거죠. 네. 제가 그 좀 궁금한 거는요. 원래 협상이나 이 협상은 그 악하거나 껄끄러운 사람하고도 혐오스러운 인물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꼭 협상을 좋은 사람하고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협상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악인을 마치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관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 김영철이 오고 평창 분위기라든가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위해서 통일 전선 부장 자격으로 오는 김영철을 수용하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논리가 아 혹시 이 인물은 그 확실하게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그 이 배우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궁색하고 위험한 논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하는 논리인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과거에 그 이 정부의 기밀 문건이 누출된 거에서 내가 직접 지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 건은 내가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들이 아니고 기업들이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돈 낸 거다. 이거 우리가 전혀 공감하지 않는 스토리거든요. 예. 네. 자, 지금 천안함 스토리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리죠? 지금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김영철이 오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남남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안함 원흉을 만나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댓글부터요. 천안함을 재조사해보자. 천안함이 과연 이게 북한의 이
폭침에 장정에 의한 폭침인지 한번 다시 조사해 보자. 이거 보수 정권 때 이명박 정부 때 조사했으니까 못 믿겠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영철을 북한 단장으로 내려보내서 군사회담 했을 땐 가만히 있어놓고 지금 우리나라 땅을 밟는다니까 왜 이제 와서 생트집이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또 뭐 저런 지금 가려 만나자. 아무나 우리 땅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영철을 내려보내는 의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남남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다 짐작하고 김영철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김영철이 저희가 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 내부적인 영향, 이 김영철이 남한에 내려와서 귀빈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 데 대해서 북한 내부는 그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김영철이라는 인물은 북한 TV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남한에 대해서 불바다 같은 발언을 서슴잡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 얘기 잠깐만 듣고 가시죠. 그러면 예. 김영철의 불바다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터보이면 불바다로 다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1일 그 시간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입니다. 놈들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년 만에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도요. 저런 발언을 늘 하던 사람이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고 또 내려가서 귀빈 대접 받고 오는 거를 주민들이 본다면요. 예. 그 자체로 굉장한 선전 효과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감을 하는데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내려오는 건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럼 우리 정부의 대응은 옳았느냐. 지금 남남 갈등을 북한이 설령 원했더라도 사실 저희가 대응만 잘했으면 어느 정도 이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예, 예. 아, 뭐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내용이더라도 어쨌든 우리 역시도 그에 대한 주범으로 생각은 하지만 예. 하지만 우리는 현재 남북군사회담 내려와서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지금 정상회담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고위급으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논의를 이루는 장으로 쓰겠다라고 정부에서 입장만 밝혔어도 이렇게까지 남남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텐데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주범으로 지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정말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 강은하 기자는 김영철 박납에 대한 비용이 조금 크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김영철과 협상할 건 좀 협상해야 된다. 네, 이런 협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면을 따진다면 네. 자, 지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저 시점이요. 지금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예,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두 사건 모두 북한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렇게 치면 지금 뭐 김여정의 그 이 방북 초청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어떤 역할을 맡았던 지금은 그 통전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인물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요. 내가 천안함과 별로 연관성이 없다. 나는 그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김영철이 해야 될 말이지. 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아니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잘못이냐? 김정은의 잘못이냐? 김정일의 잘못이냐? 김영철의 잘못이냐? 자, 관련해서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과거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사태도 김격식이 하고 김영철이 하고 주도를 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연평에 대한 폭격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겠죠. 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5월 달이라든가 그때 국회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확인은 좀 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과연 통일부 장관의 이 소리를 들은 천안함 46 장병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중에도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그 천안함에 대한 그 아픔이나 그런 거는 전혀 뭐 돌보고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 이게 나랍니까? 왜 유한비는 사과해라면서? 왜 이렇게 목숨까지 죽인? 목숨까지 희생시킨 왜 북한한테는 사과이란 말 못합니까? 네, 정말 말씀대로 약간 어쨌든 남남 갈등이 뭔가 불씨가 보이는 거는 명백해 보입니다. 뭐 협상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대북 제재에도 걸려 있는 대상이어서 우리 측이 너무 양해 외교에 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런 목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떡하겠어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네. 그동안에 인물로는 최이에서 두 번째 예외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그 예외로는 다섯 번째예요. 그 앞에 있는 갈마비행장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만경봉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최이 넘어온 문제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 국적기가 우리 공항에 착륙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아, 차제 정부가 이게 이걸 한번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중에는 대화와 통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대북제재를 유예했었다. 그런데 이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고 북한의 태도에 중요한 변화가 없으면 제재는 다시 돌아간다. 이것만 제대로 밝혀도 뭐 국제사회라든가 미국과의 정책 조율에서 크게 문제 생길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확실한 우리의 계산하에서 그 이 국면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 국민들도 불안하고 국제사회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야당에서는 아까 잠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사실 뭐 전범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과연 여당에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던 2014년 10월 판문점 남쪽 지점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급 군사회담 당시 김영철과의 회담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분이 북측 대표인 김영철 씨고 이분이 우리 측 대표인 유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날 판문점의 남측 쪽에서 만났습니다. 지금처럼 한다면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때는 대북제재에 김영철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남북 군사회담과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오는 건 좀 차등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보셨던 그 천안함 유족 그리고 이제 연평도 포격 유족 인터뷰를 이제 제가 직접 했는데 그 통화를 하는 내내 사실은 가슴이 정말 좀 먹먹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분들의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당연하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내려와서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아주 큰 우리의 행사에 초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저 상황을 비교하는 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어제 말씀해 주신 그 연평도 포격 유가족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모든 경기를 못 보겠다. 자기네 가족들은 모두 TV를 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스포츠 경기 이런 거 정말 즐겁게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모든 가족들이 그 모습 한 장면만 봐도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등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요. 이 빌미는 이전 정부에서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김영철이 김양건에 사망한 김양건의 들을 이어서 통전부장직을 맡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게 2016년이에요. 통전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대화에 서울도 방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하고 대화 안 하겠다는 뜻이다. 김영철이 통전부장 맡고 있는 한 남북 대화는 전망은 어렵다고 본다. 이런 코멘트가 한 번만 나왔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시비가 나오지도 않죠. 예, 알겠습니다. 자,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야 되는데 김영철과 이방카가 방한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추적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